인성교육이란 마음의 바탕과 사람의 됨됨이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그리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였는데 요즘 와서 점점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대학 입시에만 매달리다 보니 학문의 능력은 옛날 어른보다 훨씬 더 향상되었지만 반면에 기본적인 인간성 형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뒤떨어지게 된 까닭이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예수님 역시 당신의 제자들에게 신앙교육뿐 아니라 인성교육 또한 시키신 스승이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직후에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후에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이 닥쳐오고 있으며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당신의 열두 제자들을 더욱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계셨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이 이끄는 제자 훈련의 사건이나 교훈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 잘 쓰임받는 일꾼을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는 그 마지막 기간 동안 그들의 영성 및 인성 교육에 더욱 정성을 쏟아부으셨던 것입니다. 앞서 가이사랴 빌립보와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제자들에게 영성 교육을 시키셨던 장면이라 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인성 교육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인품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곧 자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특별한 인성 교육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이 교만이라는 독소가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 가지 분야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만을 깨뜨리고 자기 겸손만을 나타내야 성도 화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가장 가까워야 할 성도끼리의 교제를 파괴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잔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변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생각 혹은 곰곰이 따져보는 것 등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4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기서 제자들이 변론했다는 것은 대놓고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다투는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입으로 싸우지는 않았을지라도 피차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를 두고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알력이 오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메시아로서 순환을 당하셔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되면 누가 더 높은 한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하는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그처럼 피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위기를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곧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는 어른이 하는 일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이며 동시에 그래서 어른의 세계에 어울릴 수 없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존재로 여겨지는 대상입니다. 이것이 곧 어떤 어른이든지 간에 한 어린아이를 대할 때 즉각 가지게 되는 대표적인 심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어린아이처럼 힘이 약하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오히려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환대할 줄 알아야만 당신은 온전히 영접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자신부터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영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선택해 주셨으며 성자 예수님께서 대당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던 그들을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비하되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한 제자라면 당연히 자기네들 사이에서도 서로 자신을 낮추는 자세로만 교제해야 할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자기보다 더 작아 보이는 사람을 대할 때 오히려 그 상대방보다 자신을 더 작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곧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사이에서만 나눠질 수 있는 철칙인 것입니다. 성도끼리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자기 눈에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사람을 영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회를 할지라도 나보다 지식이나 교양이나 매너가 떨어진다 싶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저 겉으로는 예의상 인사를 나누면서도 속으로는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금할 만한 재력이 없어 보이는 교인, 전도의 사업에 별로 힘이 될 것 같지 않은 회원, 가까이 사귀어봤자 나중에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것도 줄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세신자,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대상을 만나는 순간 일찌감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먼저 비교해 본 후에 나보다 못하다 싶으면, 나보다 작다 싶으면, 나보다 약하다 싶으면 우리는 먼저 주는 사랑을 베풀기는 그냥 이미 상대방을 멸시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내 속에 교만이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보다는 낫지 라는 이 소리 없는 변론, 이 은근한 마음속의 알력은 우리가 겉으로는 서로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중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같은 교회 안의 성도끼리라 해도 피차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길이 전무할 것은 뻔할 뻔자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부터도 완전 타락과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제자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있다면 약하고 못나게 보이는 다른 교우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상석에 앉으려 하는 교만의 변론을 깨끗이 버리고 오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서로를 영접함으로써 진정 예수님의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루는 형제자매의 교제를 나눌 줄 아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만을 물리치고 상호 존중으로 교제해야 교회의 결속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같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들끼리 서로 반목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 49절과 5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요한이 여짜오되라고 번역되는 말은 원래 직역하자면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되라고 해야 합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바로 앞의 48절과 직접 이어지는 것이라면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님 그렇다고는 해도 한도는 있는 것이겠지요. 이런 사람까지 우리가 영접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까지 영접하라는 예수님 가르침을 조금 전에 듣고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반박했던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은 예수님과 그 열두 제자들이 복음사역 중에 자주 행했던 대표적인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두 제자 중 하나가 아닌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신유의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사람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으며 비록 열두 제자 가운데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성경의 70인의 제자 혹은 120문도 등으로 표현되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병자들을 고쳐주는 장면도 자주 목격했을 것이며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주의 이름, 즉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해보았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요한이 우리가 보고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그뿐 아니라 다른 제자 몇 명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을 위시한 그 제자들은 왜 그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앞으로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면서 금지시켰습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였습니다. 즉 그가 예수님을 직접 따르는 열두 제자의 무리에 들어있지 않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요한은 그 사람이 지금 잘못 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 어떤 사람이 다른 무슨 이단적인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귀신을 쫓아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사람의 신앙 자체는 자기네들과 똑같은 것임이 요한에게도 명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가 자기네들과 같은 그룹에 들어있지 않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서 그 사람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속단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중립이라는 입장이 결코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합니다. 즉 복음의 전선에는 예수님과 같은 편에 있는 아군이든지 아니면 적군이든지 항상 이 둘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아군이겠느냐 아니면 적군이겠느냐고 요한에게 반문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으면 결코 우리를 반대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바로 너희를 위하는, 즉 우리와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교만이란 것은 이처럼 분명히 우리와 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까지도 반목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적으로 여기기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곤 했지만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런 대상을 두고 무조건 나쁘다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 쉬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단은 엄격하게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전한 복음 전파를 수행하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내 교회의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 혹은 같은 교단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만 가지고서 마치 라이벌처럼 심하게는 원수처럼 대하는 것은 여지없는 교만의 발로일 뿐인 것입니다. 목사는 자기가 아닌 다른 모든 목사들은 다 문제 있는 목사처럼 보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또한 자기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는 무조건 다 이단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르치는 것만이 참 진리다라고 선포하는 목사의 말로 영락없는 이단 교주이며 우리 파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도하는 무리야말로 틀림없는 사교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다라는 것은 당연히 가져야 할 자부심이지만 우리 교회만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일 뿐입니다.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는 교단이다라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사실이지만 우리 교단만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는 교단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말 자체로 오히려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면 우리 편이 아니라고 속단하는 것이야말로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할 참된 교회들끼리 오히려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게 만드는 독소임을 깨닫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일깨우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소수이지만 참된 교회들 사이의 영적 결속을 더욱 소중히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교만을 내버리고 오직 영혼 사랑을 발휘해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또한 불신자를 향해서 나타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51절 이하 5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제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구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죄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행보를 시작하셨습니다.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었는데 거기 한 촌에 유숙하시기 위하여 먼저 사자들, 즉 제자들 중 몇 사람을 보내어 머물 만한 장소를 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아무도 자기네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당시 깊은 앙숙지간이었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극렬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주로 다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사마리아인들로부터 특별히 미움받을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즉 유대인의 수도를 향해 여행하는 중이라는 것을 그 사마리아인들이 알았을 때 그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 일행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기록에 따르면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는 물론이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여행객들마저 살해하는 일이 잦을 정도였다고 하니 그들의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이 얼마나 크게 달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처럼 부당한 이유로 푸대접을 받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분기를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죄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흥분된 음성으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스승 예수님이 그런 모욕적인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나름대로 의문을 느꼈던 것이며 또한 자기들이 예수님의 허락을 얻어 그처럼 명하면 실제로 그런 즉결 심판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냥 다른 촌으로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당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충정이 반영된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만 따끔하게 꾸짖으시고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저주는커녕 무슨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영접하기를 거절하는 사마리아인보다 오히려 그런 불신자들에 대하여 바른 마음 자세를 갖추지 못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 엄중한 꾸중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말은 그 사마리아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일견 예수님을 지극히 생각하고 위하는 말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기네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은 제자인 까닭에
다른 사람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가득 찬 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신자를 대할 때 바로 그런 우월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물론 영벌의 심판받을 대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런 심판을 직접 행하는 심판주가 되는 것처럼 행세하는 데에 있습니다. 불신자를 대할 때 속으로 넌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이고 나는 천당 간다 라고 도도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로 그런 교만의 발로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불신자만 지옥 가야 마땅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나 자신 역시 원래는 그와 똑같은 저주 아래 있던 죄인이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자신이 천당 갈 만한 자격이 있는 좀 더 나은 사람이라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 자기도 역시 세상에서 가장 악한 불신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영벌받아 마땅한 죄인 중의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원총으로 구원받게 된 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 법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불신자들을 대해야만 자기가 먼저 얻은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더욱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불신자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하게 만듭니다. 그런 교만이 가로막고 있으면 물론 전도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길이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불신자 앞에서조차 조금이라도 우월감의 교만에 빠지지 말고 오직 그들의 영혼을 더욱 아끼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전도함으로써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못된 성격은 좀처럼 고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마음에 신앙이 들어가는 것보다 이미 신자가 되었으면서도 자신의 인성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격 장애를 꼽는다면 아마도 교만이 될 것입니다. 실로의 교만이란 가장 고질적인 마음의 병인 동시에 스스로 발견하고 치료하기는 참 어려운 난치병이기도 한데 이것은 신자에게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잘못된 인간성 중에 다른 것은 바꾸기 어렵다 할지라도 교만만큼은 반드시 깨끗이 없애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치는 악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성도의 화목을 파괴하며 교회의 결속을 방해할 뿐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사명까지 가로막는 등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는 데 가장 치명적인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가들에게 겸손이야말로 한 성도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성화되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누가 크냐? 이 교만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참된 기독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첫 번째 인성 교육의 과목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결코 진실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길이 없습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 사실에 숙달되지 못하면 교회끼리의 유대관계 역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의 인격 깊숙이 자리잡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불신자를 전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극히 높은 성자 하느님이시면서도 이처럼 천한 죄인에게까지 찾아오신 본을 보이시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하고
일깨우시는 주님 말씀을 명심하면서 성도와 교회뿐 아니라 불신자 앞에서까지도 자신을 더욱 낮춤으로써 그처럼 겸손한 자를 오히려 잔치의 상석에 앉혀주시는 영광을 꼭 누리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